차량, 너무도 반가운 차량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자, 5개월 전에 판매가 되었던 차량입니다. 정확히 1월 달에 우리 구독자님 아드님이 탄다고 하셔서 이제 판매가 되었다가 다시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아드님께서 이 차를 출퇴근 용도로 쓰시지는 않았고 이제 출퇴근을 차로 굳이 하지 않는 이런 직장인지라 그냥 평상시 연습용으로만 주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판매가 되었을 때 주행거리가 178,700km, 자 현재는 179,200km, 딱 500km 타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와우. 한 달에 100km 정도 탔죠. 5개월 전에 구입을 하셨으니까 거의 지하 주차장에 세워 놓으셨다고 하니까 정말 가끔 한 번씩만 차를 타셨다고 합니다. 자, 이 차도 마찬가지로 판매가 되기 전에 하부 점검에서 소모품까지 모두 확인을 하고 교환할 것들은 이제 교환까지 해서 시집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50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굳이 하부 점검은 필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컨디션 정도만 보고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행 느낌은 5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뭐 차이는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거의 지하에서 잠을 자기 바빴던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컨디션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현재 주행거리 179,000km, 2011년 11월 최초 등록, 2012년형 모델입니다. 분명 이 연식 대비 저렴한 가격적 메리트를 갖고 있죠. 그래도 중형 세단입니다. 자, 예전에 이제 할인된 가격 370만원 방송 가격으로 시집을 갔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번 방송가는 360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때도 이제 시세보다 대폭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셨고 지금은 그래도 소폭 할인된 가격이긴 하지만 예전보다 좀 더 저렴한 360만원에 맞춰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제 위탁으로 제게 의뢰를 하셔서 판매를 하시게 되었고요. 자, 어떤 옵션이란 부분도 뭐 스마트키 당연히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천정에는 이제 엠보싱이라 그러죠. 방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가죽 같은 느낌을 주는 방음 처리로 좀 더 깔끔하고 아늑하게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차에 이제 시거잭에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도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 저렴한 가격에 공간 활용성이 높은 이 중형 세단, 그래도 이 준중형급 아반떼급 보다는 한체급 위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차량 탈만 하니까 전혀 걱정 안 하시고 구입하시는데 조금 이게 저렴한 가격의 차량을 원하신다 하실 때는 구매 목록에 넣으셔도 충분히 제값을 하려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차량들, 많은 차량들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하나씩 여러분들께 알찬 내용과 차량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